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지하철에서 지금 양산역이 지금 현재는 종점이고요. 끝나고 거기서 좀 시청 지금 현재 시청 방향으로 노선이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지금 일로 이제 종합운동장을 통과해서 시청 방향으로 갔다가 여기가 지금 여기 하나 또 난다. 신기주공 앞에 지금 현재 양산시 신기주공이라는 거 주공 아파트 찍은 거 주택공사 지금은 이제 토지공사죠. 여기까지 합병했으니까. 예, 거기에 지금 양산역이 한개 생겨요. 이 신기주공 여기 가칭. 제가 무슨 역인가 역명은 모르지만 신기주공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기역. 그러니까 신기역이 될것 같아요. 주공은 이제 역부 안 되니까. 광고가 되니까. 신기역. 이래면 있고, 중앙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또저 멀리 보면 대동 아파트 타운입니다.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요거는 옛날부터 뭐한 40년 거리 됐어요. 50년 만든 지가. 아파트 건립한 지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철 타실 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선이까지 땡겨난 거거든요. 그래 이까지 이제 신기하고 지금 한마음 타운은 이제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오르는 거죠. 뭐 5천만 오르는 겁니다. 예. 지하철이까지 오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일로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촬영하는 겁니다. 자 통과합니다. 이제 왼쪽 편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 양산천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저 옛날에 양산, 지금 현재 양산 신시가지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여기 중심지였어요. 예, 시청 어그러져 갖고 여기하고 저 시청까지 해갖고 그 남부시장 있고 이래갖고 양산이 중심지였습니다. 양산이 중심지였습니다. 예, 중심지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가. 예, 거기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 어떻든 간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선이, 그렇게 아마, 저녁 혹시 그 다음에 차를 여기까지 대놨다가, 출발시키는 거 아닌가, 이래 싶기도 해요. 예. 거기 미리 여기까지 못 오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 10분 단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엔 또 여기서 출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차를 대놨다가, 한 차가 빠져나가면은, 그게 이제 또, 2호선 종점에서 막다올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 이런 데서 열차를 대놓는 곳이 아닌가. 난 그리 싶기도 해요.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세한 뭐 열차 운행에 가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거나 참고하니까 길이 두개 노선을 만들어 놓고 딴 데는 한개 노선만 돼 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뭐 무슨 매장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카페인지 여기 앞에 주차하고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예, 카페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위치적으로 예,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양산역에서 상북면 소토리까지 소토리 대우 아파트까지 왕복하는 겁니다. 왜 대우 아파트냐? 예, 그 부근에는 좀 대단히 아파트, 메이커 있는 아파트가 없고, 좀 빌라 이런 거는 많이 좀 있는데, 여기 좀, 양산에서 멀리 떨어진 좀큰 대단히 아파트. 예, 그거를 상북면 소토리 대우 아파트로 제가 이제 지명을 한 거고요. 제가 또한 20년 전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래, 요 주변 조금 그걸 알아요. 알아서 제가 이제 그거 합니다. 가봅니다. 그래서 고운 아파트가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좀 쌌다 위치적으로 멀기 때문에 좀 쌌어요 보통에 서면까지 그때도 뭐 출퇴근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출근하는데 1시간 잡아야 됩니다 1일 타 그땐 지하철 없었고 승용차로 해갖고 일로 같이 뭐 타고 가신 분들 계셨고 이랬고요 그땐 지하철이 없었죠 없었고 이제 버스로 그땐 버스였죠 그래가지고 아, 저 지하철 있었다. 왜냐하면 남산동까지 가고 있으니까 지하철. 그때 지하철 있었습니다. 1호선. 남산동까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차를 태놓고 이리 갔거든요. 예,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가기도 하고 이제 바로 차 타고 바로 그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참 그때 지하철 있었습니다. 그때.
예. 그렇지. 지하철에서 그리고 호포까지 왔거든요. 호포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예, 버스 타고 지하철 호포까지 그때 왔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그때는 이제 부지가 넓고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지를 내가 이제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배당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도 그런 말이 돌았어요. 그 아파트 주민이 아 이거 새로 지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가보니까 새로 지었더라고. 뭐 한 100에서 한 200세대 정도로 추가로 건물 뒤에다가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하고 서로 이제 그걸 해서 대화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를 봅니다. 예. 그래 봅니다. 저거가 이제 양산천입니다. 예. 여기 양산이나 기장이나 가보면 이제 공간이, 도시 공간이 넓어요. 평지다 보니까. 네, 넓고. 그게 뭐, 군청 옆에도 막 이런 빈 땅도 있고 막 그래요. 부산 같으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다른 점이요. 예, 교회 도시하고. 예, 거기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 이런데 땅을 덜컥 샀다가는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당장 안 쓴다 이게 지금은. 예, 장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또 양산이 더 쫑그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중심지 부산은 예를 부산에 이제 그 항구라도 이걸 없앨 수 없잖아요. 항구 자갈치 항구 이런 거는 그 근본은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더라도 그런 데다 이제 지금 그에 살아야 좀 값어치가 있지. 멀리 샀다가는 더 장기로 봐야 합니다. 예. 투기지, 투기. 예. 그래 되면은, 당장 그 한이 아니에요. 막 빈 공터 있다고 막 달라들었다가. 그러니까 해놓으면 뭐, 장사도 안 되는, 왜? 외지다 보니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렇죠. 집도 그렇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서울시 같은, 서울 같은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막 변들고, 부산은 그렇게 되게 힘들죠. 양산까지 이렇게. 지금 양산도 어마어마하게 집은 많이 지났다고, 건설업자들이. 예, 집은 많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 내보고는 주식은 만채로 만들었고, 문 닫아보면 그 뒤에 좀 팔아먹는 거지, 숨겨놨다가. 그 막 자산을 갖다 막 그 처리해갖고는. 예,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상장 폐시해갖고는 주가는 완전 그 주식 손해보고, 또 그 다음 집은 막 남아있는데 장부상으로는 그 제로 만들어, 예를 들어. 제로 만들어 놓고 살살살 팔아쳐먹는 거지. 그렇다니까,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꼬는 거를. 그래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지, 지금 이게. 상장 페이지를 씌워갖고는, 예. 그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지하철 완성되어 가니까 중간에 지금, 자, 이거 하단을 지금 자, 조성하고 있네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지하철, 이 은양으로 가는 도로지, 지금 이 지하철은. 은양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외길로 딱 되어 있을까? 나 그게 이상하다, 이게 지금. 양쪽으로 안 나고 왔다 갔다. 와, 엄청 아니냐, 그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 5분 단위로 이제 피해 있다가 이래. 뭐 피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피해 있는 것도 말이 맞지 않고. 아, 그래, 이거 좀 제가 이런 게 애매해요. 일로 이 노선 다르고 또 가는 노선이 다른가.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양산에 좀 외길이라서 애매해요. 다 양쪽으로 딱 길을 내놔야지. 그 한쪽으로만 그래 놓으면 될 게 아니거든. 이왕 건설할 때. 그 요에 그 지하철 두 개가 한꺼번에 달리는 거 아니야.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 지하철 노선. 딱 보니까 한 개 노선인데. 내 눈에 보니까. 예, 지하철이.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기내에 경전철? 경전철도 이게 두 개가 달리는 것 같았는데,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지금 제가 혼동스럽습니다. 아, 다 전주가 큽니다. 예, 전주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리원자력에서 온 전기요. 그 산막공단으로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요 도로, 요 지하철 때문에 공정이 뛰어났어요, 그거를. 예, 지하철 때문에. 연물 배갖고, 예, 뛰어났어요. 예, 그리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완전 고압선이 일로 흘러갑니다. 예. 아, 예, 여기도 막 공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는 막, 부교지 대부분이 요, 전에부터 요거는 지금 무슨 하천변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천부지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천 부지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강 그 정비를 해보니까 물이 적어지고 공간이. 자, 이 전에도 옛날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되어 있었고요. 저 새롬 성우는 새로 올린 거,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예, 제, 그때 이제 오면은 그 신기 주공 있었고, 옆에 한맘 타운 그거 있는 거. 예, 그까지 있었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성운. 예, 새롬 성운이라고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 좀 쌉니다, 가격이. 이제 토지 가격이 싸니까. 쌉니다, 이런 거는 좀. 예. 이제 지하철만 오면은 이제 한 10분? 예, 10분 나면 양산까지 가고, 예, 양산에서 10분 걸리고, 양산서 이제 그 다음에 호포를 해서 서면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서면까지 이제 빨리 가는 뭐를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좀 직행하러 갈 수 있는 거, 좀 질러서 갈 수 있는 거, 지하철이 장기적으로는 있겠죠. 예. 여기 무궁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수목은, 농은, 예, 농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 무궁화에 또, 예, 관청 같은 데 이런 거 몇 그루 심어 놓거든요. 예. 품종이 그래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꽃 피는 거 보니까. 예, 무궁화 이놈 또 잘 자르지 않습니까? 이 꼽으면 막 사니까. 예, 그 빈 땅에다가 막 꼽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마 수도, 예, 무슨 배수진가요? 물, 펌프로 팍팍 펌핑. 펌핑한 데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북정 배수 펌프장 맞습니다. 예. 물 갈라주는 펌프장입니다. 예. 박박 쏘면 이 딱딱 나갑니다. 배수. 예, 식수 배수한 데입니다. 요 부산은 공업용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쓰거든요. 울산은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공업용수하고. 그 울산은 공업용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냥 부산은 그런 거 아니라 보니까. 자, 또 여기도 여기 있네요. 그 여기 또 있습니다. 신기해서. 여기까지, 예, 여기 또, 요, 다른 역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세 개거든요. 양산역, 그 다음에 가까 예, 두 개째입니다. 두 개째고, 요것도 지금 북정, 예, 북정쯤 되겠습니다. 예, 북정. 여기까지 끝이라,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요거는 지금 노선이 종점이라서 그런지, 노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노선이. 밑에 종점이라서 이제 열차를 대기식이 나야 되거든. 예, 출발할 열차를. 예, 대기식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넓습니다. 예, 꽤 넓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하철 어떤,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저 뭐 있긴 있는데, 저 하고 있는데, 저것도 지하철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대가 있고, 여기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데, 저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 멀리. 타워 크레인으로 그 공장인가 뭐 뭐래고, 여기까지 지금, 예, 요, 일단 마무리 해놨는데, 저 울로 지금, 요건 지하철 역사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 지금 대가 있고요. 자, 저도 지금 막판에 이제 물류센터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종점이다 보니까, 예, 물류센터 같은 이런 거 지금 건립이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노선이 여기 하여튼 요거는 공간이 좀 넓어요.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위에는 그러니까 양산역은 3층까지 아닙니까? 3층에서 승차장 내리고 2층에 와서 나오고 1층에 와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요 지금 장사 안 합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 앞에 보면 지하철인 것 같아요. 저 오고 있는 게. 예.
그 중간은 좀 나도 위험한 일이 많이 좀 나도 뒤하고 이제 쉬운 것부터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서 이제 밀양 베네골 가는 데입니다. 여기 베네골 해놨습니다. 베네골 가면 일로 왼쪽으로 가라 이 말인데요. 예, 밀양이 베네골이 거든요. 시원한데. 예, 그 베네골 가려고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베네골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요. 오른편에는 이게 하여튼 이게 하여튼 뭐 산막 이게 이 공단 이름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산 공업 단지입니다. 여기가 예, 양산 공업 단지입니다. 이게 산막 공단인가 그건 명칭은 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여기로 이제 벤저골 가고 양산대 병원에 가고 예 그렇습니다. 베네골로 가고 예 양산대 병원이 일로 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양산대 병원이 나옵니다. 예 지하철 여기에서는 많이 떨어졌고요. 예, 양산 공단입니다. 양산은 공단이 있다 보니까 살아 있어요. 이 공단이 예 공단이 있다 보니 공업 단지가 있다 보니까 무슨 예를 들어 그 롯데 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고려제강이라든지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창이라든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편에 많아요. 뭐 롯데 칠성 있습니다. 롯데 칠성 요 건너편이 롯데 칠성입니다. 이게 롯데 칠성 생산 공장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요 여기 롯데입니다. 예. 아 그래서 많이 걸어왔네요 제가요. 요거 좀 더 가면 돼요. 요 롯데 칠성 나오고 이게 반 이상 왔어요 제가. 예. 그 양산이 본래 이쪽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그때 쭉 되어 있었어요. 아까 그 신기주공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예, 신기주공 한마음아파트 옆에 그거 하고 대동 한마음아파트 가고 옛날부터 되어 있었고 여기까지 롯데초청 옛날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쫙 가면 언양 가면 삼성전관이 나와요. 예 전관 삼성전관이라는 그 주식이 있어요. 거기 삼성전관이 언양 가는데 보면 커요. 있어요. 그리고 언양 쪽으로 가다 보면 대규모 마트도 있어요. 예, 물류마트 그러니까 슈퍼마켓, 예, 슈퍼마켓 큰 거, 대형. 예, 그것도 은양 중간에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저도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갖고. 예, 롯데 칠성이 양산 공장입니다. 옛날부터 있어요. 이건 옛날부터. 예. 지금은 이제 도시가 다 됐지. 이제 기업체들은 미리 이제 선점을 해갖고 일을 해놓고. 예, 그래 있는 겁니다. 예. 수십 년. 예, 그래 이제 이것도 나중에 무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 그러면 또 딴 데다 대규모 그걸 또 찾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투자를 해 놓습니다. 기업은 그게 없을 때 그 붐이 안 날 때 미리 예 기업은 그래갖고 이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예 그런 것만 분석하는 또 팀이 있어요. 그룹에 예, 롯데에도 있어요. 그런 팀들이 예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공기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공기업은 막 자산이 막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그래요. 예, 그래, 속되면 한풀 막, 이렇게, 어째, 금전적으로 그러면 또, 그 막, 물러서 버려요.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없어요. 공기업 땅, 뭐, 한국전력 땅이라든지, 무슨 일이, 토지공사 땅,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막 흘러가요. 근데 기업은 안 그래요. 딱, 기업은 그, 대주주가 있다 보니까, 커버해주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뭐, 다 잘 되면 좋지만, 예, 그래, 지금, 자, 양산. 된 거예요. 그래 부산은 사실은 뭐 그 몰락한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볼 때 몰락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요 주변에 양산이면 양산, 그다음에 울산까지 지하철 일체라니까 부산은 몰락 안 돼요.
예, 그 전에 지금 울산이라는데, 거기도 뭐, 울산은 또 몰락 안 되지만, 포항도 그 포철입구라기도 몰락 안 되지만, 부산도 지금 몰락한다. 그 지금 대구는 몰락될 수 있어요. 예, 대구는 몰락될 수 있어요. 대구하고, 뭐, 산청이 다 몰락되는 거요. 예, 거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같은 돈 좀 부산 근교에다, 양산에다 땅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죠. 몰락되는 거요. 사실이. 예, 서울은 몰락 안 되고, 이제 워낙 그게 많다 보여요. 그러고, 이제 서울 다음으로 이제 클 수 있는 게 부산이에요. 예, 부산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부산은. 예, 부산이 희망이 있어요. 예, 제 눈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의 삼복도리 이런데 단독주택 나오면 사라 이깁니다. 뭐, 5천만 원, 4천만 원. 뭐, 1억 주면 사요. 평수 넓은 거. 다 개발되는, 그 아파트 이제, 못 지어요. 아파트 그만 지어야 돼. 오히려 아파트 지으려면은 그 해운대 수목원 앞에 그런데 아파트를 대단한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싼 땅에다 팍 지어갖고 좀 싸게 공급을 해줘야 좋지. 지금 도심지 비싼 거 사갖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퇴근 일을 하면 되거든요. 마을버스 해갖고 그 저 지하철 4호선까지 와서 마을버스 딱 하면 지하철 타고 되거든요. 10분. 그럼 마을버스 타고 내려오면 조금 가격은 싸지요. 그 대신 공기 좋고. 예,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딴 데 4억 하면 그거는 막 2억 5천이나 이렇게 반값이나 이래도 뭐 2억 5천 하면 딴 데 4억 하면 10억 하는 거 그거는 한 4억.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산단 말입니다. 기업체도 살고 다 살고 또 싼 값에 사고 아파트 사고. 그리고 대단히 아파트는 그 가격이 폭락이 안 돼요. 은행에서 받치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거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자꾸 인구가 유입되거든요.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유입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기다려야 단독주택도 이러면 또 그 내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또 그거 조금 더 붙여 이렇게 팔면 돼요. 예. 잘 보고 사야지. 주식보다 낫지. 주식은 완전, 주식도 우량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대한민국 주식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 이래 보고, 저는 그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세력이 있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참, 제가 공휴일 날, 이제 택하는 게 왜 그런지, 그럼 차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휴일 날 택한 거예요. 여기는 특히. 제가 어제 등산 안 가고. 은양까지 쭉 이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은양까지, 이 도로가. 은양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서는 지금 오늘 운영합니다. 예, 하고 계시네요. 근무자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아, 이게 지하, 그게 아니고, 지하철이라서 건물입니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 있길래, 네, 지하철이 알고 했는데, 건물입니다. 예, 지하철이라. 거기까지 이제 끝난 것 같았다뇨. 그, 여기 양산역에서 볼 때 두 개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그 시청 앞에 한 개 좀 있을 거고, 총,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 예, 세 개 더. 그렇게 세 개 더 만드는 건데 우선 앞으로 점점점 이뤄갈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이것도 건물이에요. 건물 보니까 그치 건물이 요거네 똑같네. 저 멀리서 보니까 무슨 좀 그거 같았는데 그리고 여기 제가 뒷산에 가보니까 딴 데 달려갖고 이제 산이 난 같은 게 많더라고. 요 뒷산에 난 사람이 안 댕기니까 난 다 캐가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있더라고. 좀 더 옆으로 나가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가서 몇 개 캐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파트라서 그 막 캐어봐야 죽기 때문에 안 캤어요. 안 갖고 그냥 아 많구나 그거만 알았어요. 아파트에 식물 캐면 어차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제대로 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 쫙쫙 쬐는데 거기에서 그늘을 잠시 만들어 이렇게 캐야 화분이 잘 큽니다. 원인이 햇빛입니다. 근데 전에 하고 제가 딱 전에 같은 길을 이래 왔는데 전에보다는 좀 이제 더 가보면 아,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도로변에 이런 것들이 집들이 자꾸 커지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 한 30년 지났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근무하고 또 나왔어요. 또 이제 그거 하고 할 때 이제 제가 그 부산으로 넘어왔으니까. 예, 그래가 저는 돈하고는 저하고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신이 그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의 그것도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가니까 이제 그 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 어째어째 갔습니다, 그때도. 예, 삼박공단, 예, 이게 삼박공단 맞습니다. 예, 삼박공단, 예, 건너편에. 예, 삼박공단로, 이리 대가, 예, 이게 삼박공단, 이게 삼박공단로. 이게 삼박공단입니다. 예, 삼박공단입니다. 예, 삼박공단, 예. 저도 차도 오래되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마이크네. 예, 30년, 한 40년 지나니까 이제 좀 커지네요. 부동산 성격이 40년 지나니까 좀 더 도로변도 그렇고 막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안 댕기니까 이것도 정비를 안 하는 거, 이것도 뭐 짠지 그대로 사람이 막 자주 댕기면은 일로 말로 댕기겠습니까? 저는 아니까 이렇게 가는데 갈 일이 없죠, 이거 지금. 예, 양산천변이나 살살 걷다가만. 그쪽은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양산천 옆으로는. 예. 저는 이제, 양산천 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에서. 예, 좀, 공간이 비어있어갖고, 제가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산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변에 그 가게들 때문에, 상점들 때문에 제가 이리 왔는데, 예. 저 양산천변입니다, 여기가. 예, 요건 조금 개발이 덜 돼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요거는 극기운동 길은 요 돼가 있고요. 예, 양산천 요 건너편에 이제 공단 요도, 저것도 하여튼 공단이라요. 예, 그리고 안으로 어디, 의곡 공단이라 또, 의곡. 안으로 들어가면 있고요. 양산천입니다, 양산천. 대호, 저 아파트가 대호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아파트. 제가 중간에 잡았습니다. 저 멀리, 하나, 둘, 셋. 거의 대호 아파트입니다. 이제 제가 곳까지 간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물을 한번 막아주는 거는 식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식수는 그 위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 공업용수로 빼가는 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물막이 하고 물을 이제 가다 놓는 거지. 예, 그래,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이제 건너편, 따라서 내려갑니다. 건너편 강 옆으로 예 갑니다. 올라갈 때 이제 이거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부동산 창문에 곧 한 비차 드리고 예, 가격 딱 적어놨습니다. 몇 평은 뭐 52평 뭐
1억 8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서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용자 피를 해갖고 마음 몇 평짜리가 거기 1억 6천인가 그래 기억나는데 그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가서 이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올랐지.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그때 제가 딴 데로 가는 것도 그때 이제 꽃이 피쁘니까 이게 자 길을 혼동스럽습니다. 이 길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이제 다리, 예, 다리 있는 저기 태창. 아, 그 태창 아닌가? 요 넥슨 타이어입니다. 예, 넥슨 타이어 있고 한국 타이어 있고 뭐 그래요. 타이어 공장들 좀 있습니다. 양산에. 아, 요것도 길이 없는가? 예, 요것도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데크 길도 없고 없습니다. 자, 여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가보겠습니다. 길이 없더라고요. 예, 예,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길이 없어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아, 여기 지금. 아, 저기 물류, 부산, 저기 무슨 큰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도 지금 커다랗게 무슨, 예, 무슨 공장인가 할 때 그걸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정표에 직진하고 언장을 해놨습니다. 언장을 해놨습니다. 예. 언장을 해놨습니다. 아, 요 쌩쌩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길이 아니고요. 쌩쌩들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예. 조심해야 되죠. 아, 그때 어쩌고 하는 거. 일단 가긴 갔어요. 그 내려갖고. 요, 이제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인터체인지가 최근에 생긴 겁니다. 이게. 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화단을 조성할 게 아니고 인도로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러는 거요. 자, 롯데 웰푸드 양산 공장 이래갖고, 롯데에서도 좀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전에 이게 뭐 다른 건지 기억 못 하겠는데, 롯데 제가 또 갔기도 한데, 이래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롯데에서. 롯데 같은 건 부산인데, 기업이. 하여튼 뭐, 저게, 시청 부지도 확보하고, 이래, 롯데가. 네. 자, 여기 가봅니다. 그때 여기 가서 들어갔어요. 예, 우연 언양 가는 거고, 아마 이리, 일로 봅니다. 일로 가봅니다. 조심스레 가봅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구간이네. 예. 아, 큰 차가 돌아오네. 예. 큰 차들이 돌아옵니다. 아, 이 밑으로 가도 되긴 되는데, 지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일로 갑니다. 일로 갑니다. 일로 갑니다. 일로 갑니다. 네. 아, 이 밑으로 절로 가면 또 되긴 되는데, 막 일로 갑니다. 아이고. 저 아파트, 예, 넥스. 여기를 가고 이제. 자, 요, 오늘 가면 확실히 알겠는데, 여기 저 어디로 빠지는지. 예, 가서.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예,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체인지 비슷합니다.
저기 건너는 부분 하나 있는데, 건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는 반응한 길로 가면 좋은데, 예. 약산 IC. 일로. 여기는 인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까지만 인도 따라 가봅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양산 버스가 내려오는 곳이니까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일로 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따라갑니다. 진짜로 갑니다. 여기가 소토 마을입니다. 소토 마을. 소토 대화 같은 게 소토 마을입니다. 소토 마을. 대화 아파트가 있는 게 소토리거든요. 그게 그 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소토 마을이라고 하고. 아마 그 지금 마을은 없어진 것 같고, 요 건너편이 그 마을 같은데 공장 단지로 다 바뀌었거든요. 인도로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인도가 없은 게 있었어요. 중간에 그 하단 거 필요 없고 인도로 내야 돼요. 사람 댕기는 길 이 하단이 좀 줄이고 공격을 쌓더라도. 뭐 사람이 더 중요하지 뭐 차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 없는 데로 인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또 무슨 차가 사고가 생기더라도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차가 사고가 생기더라도 저쪽이 인도 없는데 한 2km 정도 하단을 좀 줄이고 그걸 인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진흥. 하여튼 요거 지나면 이제 대화 아파트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왔을 때보다는 저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좀 비움이 조금 적어지고 그 인도만 여기까지만 요건 좀 인도가 있거든요. 이런데 중간에 그 인도만 하면 이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내원사 오른편에 내원사가 있어요. 내원사. 예, 내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 폭포인가 폭포산 내원사 가기 전에 그 청룡 폭포랑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폭포가 막 떨어져요. 이제 청룡 폭포를 올라가는데 상당히 경사가 심하더라고. 그 황룡산 올라갈 때처럼 경사가 심해요. 그 차가 겨우 올라갔는데 그때 그 차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갔어요. 그래도 막 올라가더라고. 여기 이런 데서 속력 뽑는 사람들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코너인데 막 그러니까 차 타면 안 돼요. 속도감. 그 때문에 여기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핸들 놓치면 이제 뭐죠? 차가 갈팡질팡하죠. 오늘따라 차들이 막 많이 오네, 지금 이 시간에. 요 지금 거의 이제 요 지금 문을 다 닫았습니다, 지금. 닫은 건 차만 요 주차해 놓고 문을 다 닫은 것 같습니다, 저기 하여튼. 건너 아우디. 근데 지금 아우디 무슨 정비한 데 같고요. 아우디 맞네요. 외제차 정비한 공장 같습니다. 무상 인수해서 된 것 같고요. 통도사, 직진한 통도사 맞고, 산목 공단 해놨고, 의곡 공단 해놨습니다. 저 계곡에 있어요, 의곡 공단은.
그 양산은 그 이제 공업 단지가 사실은 공업 단지 위치적으로 좀 애매한 데인데 일단 공단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지금 보니 그때 좀 간 거는 그 진금다리 하나 있는데 그거 어찌 되려고 말이야. 지금 비가 최근에 많이 와서 그거가 지금 넘치고 있는가 그건 지금 모르겠네요. 예. 여기 소토, 예, 소토리는 들어왔습니다. 자, 소토리까지. 소토리 주변에 예, 소토입니다. 소토 상거리 되어 있고요. 소토 상거리. 예, 소토리입니다. 소토리 통도사 올라가는데 우거공단 있고, 이렇게 소토 상거리. 예, 지금 갈라지거든요. 예, 소토 상거리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토 상거리. 예, 이정표에 소토 상거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도사 가고, 삼박공단 가고 의곡공단 가고 직진하면 통도서 언양 가는 거예요. 소토 삼거리 여기서 소토 삼거리입니다. 소토 삼거리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